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에. 아, 지치네요. 여긴 천국이야.
어라? 이터널 파라다이스. 이제 이것만 하면 준비 마무리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제이씨. 아닙니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주민이 엄청 눈 높죠? 맞추시느라 힘든 거 다 알아요. 방금 전에도 뭔가 부탁하지 않았나요? 아, 네. 여기에 장식하는 꽃이 조금 더 밝은 색 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침에도 주민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요? 아까는 꽃송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셨죠. 역시 한 주민. 눈에 자랑 각도기가 달려있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 번 조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 꽃은 부이가 태양의 여인 3번 사진 찍을 때 썼던 꽃인데. 알고 있습니다. 수선한 꽃다발을 안고 있는 리카시 사진이지 않습니까? 아, 부끄럽지만 맞아요. 저도 주민이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줄은 몰랐어요. 제이씨,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 조금이라도 쉬시는 게 어때요? 계속 전화하시고 뛰어다니느라 바쁘셨잖아요. 제가 더 도울 일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죠? 회사 일 쪽도 바쁘신 것 같던데 맞나요? 그렇긴 합니다만 전부 중요한 일이니까요.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신경 쓸 거예요. 제이씨도 소중한 우리 RF의 멤버잖아요. 제이씨에겐 일이 아닌 다른 소중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 말고 소중한 거요? 그게 RFA가 되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이 씨는 주민이가 거의 반강제로 가입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 제이 씨가 자발적으로 RFA에 들어오셨다면 제이 씨에게 더 소중한 의미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제이씨, 사실은 RFA 활동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지시죠? 어느 정도까지는 부정할 수 없군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꼭 RFA가 아니더라도 제이씨에게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길 바래요. 사실 저에게도 일이 아닌 소중한 게 있긴 합니다. 정말요?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 뮤지컬 배우 제이씨의 팬입니다. 집에 초창기 DVD도 있을 정도로요. 뮤지컬 배우 젠? 저희 멤버 젠이요? 네, 그 젠 씨요. 와, 저도 젠 팬이에요. 저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젠을 팬으로서 처음 만났어요. 그땐 멤버가 되기 전이었죠. 그러셨군요. 그 이야기 나중에 더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파티 끝나고 이야기해줄게요. 그렇구나. 제이 씨에게 소중한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언가 좋아하고 빠진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죠.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멋져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제이 씨의 내면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날도 올 거예요. 내면의 소리요? 네, 자연스럽게 들려올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싶을 때 들릴 거예요. 그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시길 바랄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좀 나대한 이야기였죠? 이제 마저 정리해요. 둘이... 네. 리카 씨의 내면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네? 잘 이해하고 싶어서요. 저요? 제 내면의 소리... 민트색의 눈이라고 말했죠. 네? 예쁘잖아요. 자, 제이 씨, 이쪽 좀 거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여보세요? 저 유성이에요. 지금 롤롤 점검 중이거든요. 롤롤 안 하니까 계속 우울한 생각 들었는데 님이랑 통화되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지금 한창 게임할 시간이잖아요. 게임 점검은 보통 새벽이나 평일 낮같이 사람 없을 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점검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까지 안 쉬나? 그나마 지금 그쪽이랑 얘기하니까 롤롤 운영진에게 향했던 화가 좀 풀리는 기분이에요. 공지에 올라온 점검 마치는 시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 스스로도 요즘 이렇게 게임에 푹 빠져있는 게 신기할 지경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딱히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말 되면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지냈고요. 게임이래봐야 봉사활동 가서 애들 놀아준다고 한 그런 게임? 보드게임하는 법을 알려준 적은 있네요. 아,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때는 성실하긴 했죠. 지금은 성실한 롤롤 게이머가 됐지만요. 잠깐만요. 점검 시간 5분 전인데 벌써 서버 열렸나 보다. 아, 로그인 됐어요. 로딩. 통화 중에 미안한데 저 이제 롤롤하러 들어가 볼게요. 네, 걱정 고마워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